Mankind knew that they cannot change society. So instead of reflecting on themselves, they blamed the beasts, heaven or hell. Attack. 저는 연말 특별 세일로. 그럼 전 간식을 많이 만들게요. 예전엔 눈을 돌리고 있었죠. 지금은 마주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약하구나. 하지만 모두가 있으면 강해질 거야. 어, 여왕님이잖아. 안녕하세요, 딸바보 아버지. 제 힘을 시험해주세요. 누가 누굴 시험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말이죠, 아버지의 딸이라 다행이에요. 이것 말고도 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함께 건넨다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카이 씨만 짊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번 휴일에는 둘이서 외출할까요? 호위가 따라오는 게 싫다면 자신을 지킬 각오가 있어야죠. 카이 씨한테는 그간 보호받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각오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시놉시스는 뭔지 알겠어. 이번엔 지지 않아요, 이 힘에. 그럼 시작할까요? 오케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말로 정했어. 이번 주말에 라이브가 있어요. 멋진 무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잘 되고 있나요? 네, 신곡도 열심히 제작 중이에요. 믿음직스럽지? 나의 소중한 가족. 티켓 3장 계산해드릴게요. 반대 반대! 기운자라 해도 방심은 금물. 돗자리도 두들겨서 건너라. 두 분이 만났을 때 얘기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오늘도 같이 외치르신가요? 질투구나. 우리 사이를 시기한 범행. 조금씩 알 것 같아. 분명 전해질 거야. 여보, 부부관계의 비결을 물어보고 왔어. 우선은... 내가 이기면 소원 하나만 들어주게야. 공부 시간은 예외예요. 신이 건강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약속할게. 엄마를 슬프게 만드는 일은 절대 안 한다고. 너희도 선생님이 돼줄래? 몇 살이 되든 걱정이네요. 이건 누가 봐도 완전 봐준 거잖아. 진심 맥스 분하다. 진지하게 해볼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강해요. 그렇기에 당신의 강함을 알 수 있어. 믿음직스럽지? 나의 소중한 가족. 당신이 있을 곳을 준 덕분에 여기 있는 거야.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자맹이십니까? 카이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방장관님. 잘 지내셨습니까, UMA를 거느린 여왕님? 이렇게 조금씩 모두와 미래를 잇는 거야. 양쪽 날개가 UMA인데다 완벽하게 제어할 수도 있다라니. 그렇구만, 그 날개로 날아가셨나? 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타임 세일이 끝나겠어. 포토프에 넣어볼까? 타임 세일이 끝나겠어. 어머? 오늘의 추첨? 신한텐 사과찐빵. 당신의 힘을 보고 한수 배우겠어요.
진지한 것뿐이야.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 그만해. 물러서세요. 아직 이걸로 할 수 있어. 갑니다. 이걸로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본인은 누가? 드롭!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리시더군. 에스코트는 필요 없다고? 안 돼! 자자고구해줘야 걸보, 당신은 결국 들켰네요. 디킨슨 씨, 안녕하세요. 비알라티아의 퀸 디지? 여긴 어떻게? 국민의 대표자 되는 분께서 호위도 없이 돌아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잠깐 혼자 있고 싶어서요. 생각할 게 있어서.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요. 네, 숙제를 미룰까 봐 걱정돼서요. 부모로서 혼을 낼지 타이를지 계속 고민하게 되네요. 그거 참 어려운 문제군요. 이번에도 자맹이십니까? 카이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돌아가 주십시오.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왕님께서 나라의 책무를 짊어진 몸인데도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고수하려고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통치자로서는 힘든 선택일 텐데. 반드시 어느 한쪽을 골라야만 할까요? 입장 때문에 자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란 그런 법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관철하신단 겁니까? 자신을 자신답게 만드는 것은 그 의지니까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고 싶습니다. 이정자의 말처럼 들리진 않는군요. 그렇기에 모두가 당신 곁에 모일 겁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이 바뀌어 나가겠지요. 이상과 현실에 고뇌하며 멈춰있는 자, 대다수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는 자, 그 어떤 통치자도 걷지 않은 길을 택하면서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한다면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지키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은 언제나 그걸 위한 노력일 뿐이죠. 그게 당신의 힘이었군요. 마주쳐버렸다. 당신은 강령하셨어? 비알라티아의 여왕님. 아바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떠세요? 네가 눈이 부셔서 힘들어.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아. 안녕하니까 안녕. 잠깐만요. 나 좀 내버려둬. 안 돼요. 그런 얼굴을 어떻게 내버려두나요? 일단! 뭐야? 뭐구나. 어머, 아가씨. 쉿. 지금 도망치고 있어. 그러니까 저리 가. 네? 도망친다니. 찾았다. UMA로 보이는 생명체를 짊어진 수상한 놈. 나한테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나? 설마
성질나게 돌림 못 참아 이를 사망하는 여기를 무덤으로 그 말을 유언으로 해주지. 그만들 하세요. 괜찮으신가요? 간담이 서늘했어. 역시 만만치 않네. 가공할 만한 힘이군. 이것이 퀸디지. 그럼 이제 두 분 다 괜찮아지신 거죠? 디킨슨 씨 싫다는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건 그렇지요. 미안하게 됐다. 아바 씨도 함부로 남편분으로 때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저 자식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대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서로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아픔으론 마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요. 마음을 전한다. 말로 이해한다.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파라켈스를 노리는 게 아니야? 진짜로? 네, 저도 남편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선 같은 입장이죠. 오히려 언제나 함께한다니 부러워지네요. 가까이 있어도 놓칠 때가 있어. 거리 같은 건 아무것도 보증해주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자고 억지인 줄 알면서 매달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빨리 해. 네? 차 마신 댔잖아. 오래 있는 건 싫지만 잠깐이면 괜찮아. 같이 마셔줄게. 금방 내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람은 금방 바뀔 수가 없어. 알고 있어요. 다 너 같은 호인들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도 밑 빠진 독처럼 용을 쓰잖아. 이해 못하겠어. 사람이든 세계든 변하지 않는 건 없으니까요. 변할지도 모른다, 아닐지도 모른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믿고 싶은 쪽을 고르겠죠? 궤변이야. 현실적이지 못해. 현실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아바 씨가 쌓아올린 것이죠. 내가... 사람은 바뀔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완전 몽상가구나. 몽상가니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시지 그래? 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기에요. 질리면 끝이야. 알겠지?